복도식 포비의 구조로 되어 있는 오늘의 집은 모든 공간에서 우수한 채광을 동일하게 느끼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3룸을 4룸처럼 이용할 수 있는 알파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널찍한 주방에는 팬트리룸은 기본이고요. 넉넉한 냉장고 자리 그리고 주방 옆 다용도실까지 완벽 그 자체입니다. 신축 빌라 가격으로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실내로 가득한 분양정보 S하우징 한상화 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한 한신 더휴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총 4개동 293세대로 이루어진 오늘의 집은 타입도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알파룸이 있는 복도식 4베이 구조의 3룸 세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집 입지도 참 좋아요. 1호선 도원역이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부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위치고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도 정말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자녀분들 통학하는 데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의 집은 대단지 아파트답게 단지 내에 다양한 커뮤니티 센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입주민들 아주 편안한 생활 하시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주차장도 정말 완벽해요. 지상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100%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서둘러 전실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전실을 먼저 살펴보면 전실이 굉장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온 가족이 동시에 이용을 해도 충분할 정도로 면적이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벽지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5칸짜리 신발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정말 넉넉하죠. 가운데 전신 거울도 설치되어 있고요. 하단부 띄움식음도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딤석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전실을 살펴보고 안으로 쭉 들어가면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거실 굉장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장공사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루는 강마루 시공 되어 있어요. 면적 자체가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1층인데 채광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네, 막힘도 전혀 없고 채광도 굉장히 좋습니다. 인테리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천장은 우물형으로 되어 있네요. 메인등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옆에 포인트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쪽에 보면은 소파 굉장히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유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깔끔하다 보니까 액자 걸어놓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천장, 다시 천장을 살펴보면은 여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공기순환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많은데 공기순환기 있어서 걱정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TV열도 보면은 TV열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파가 마찬가지로 면적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큼지막한 TV가 있는데도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자, 이렇게 거실을 살펴봤고요.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방 볼게요. 자, 첫 번째 방은 안방인데요. 안방은 꽤 면적 널찍하고요. 공간 분리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침실 공간을 보면 면적이 상당히 좋아요. 넓어요. 대형 사이즈 침대를 놨는데도 여유 공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다용도실도 있어요. 여기 다용도실 보면 다용도실도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전이 있고 그리고 밑에 배수구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탁기 넣고 세탁실로 이용을 해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바닥 청소하기 쉽게 스프레이 건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한쪽에는 보이시죠? 대피 공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을 열고 안을 보면은 대피 공간도 면적이 상당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넓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 맞은편으로는 특별한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쪽에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옷들 보관하기 아주 좋고 맞은편에는 파우더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붙박이장도 기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오면
자, 서브욕실인데요. 서브욕실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죠. 네. 정말 널찍해요. 공간 분리가 또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게 여기 세면 공간부터 살펴보면은 반달이 세면대와 변기 있고요. 그 사이에 스프레이건도 있습니다. 변기에는 비데 설치되어 있고 바로 위에 선반과 슬라이딩 거울장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세면 공간 맞은편으로 샤워 공간이 있는데요. 샤워 공간 구성이 굉장히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샤워 부스로 또 공간 분리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완벽하네요. 완벽하죠. 그냥 메인 욕실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방 살펴봤고요. 이어서 주방 보면은, 자, 주방은 거실 맞은편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우선 바깥쪽부터 보면은 식탁 자리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 이용하기 충분하고요. 이 정도 면적이면은 6인용 식탁도 무난하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방이 넓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 팬트리 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팬트리까지 있네요. 내부가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짐들 보관하기 아주 좋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냉장고 자리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형 냉장고 2대 아주 넉넉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한쪽에는 또 조리대 공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다양한 짐들 올려놓기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싱크대는 기본적으로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한쪽에 조리대 공간 또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 요리는 가스레인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후조 설치되어 있고 싱크볼도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주방 창도 있고 주방 모니터까지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네요. 옵션이 참 좋죠? 네. 그리고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또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탁실로 이용하기도 아주 좋아요. 수전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어서 세탁기 놓고 층고가 워낙에 높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건조기 수직으로 배치하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도 귀뚜라미 1등급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여기 공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용도실이 두 개나 있어서 엄청 네. 실속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죠. 자, 이렇게 주방까지 살펴봤고 이제 오늘의 지금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한쪽 방부터 두 번째 방부터 볼게요. 자, 두 번째 방은 가장 작은 방인데요. 와,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작은 방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정말 넓은데요. 지금 싱글 사이즈 침대랑 책상이 있는데도 여유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전장의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옵션도 가득하고 거기다가 채광도 정말 우수한 두 번째 방이고요. 자, 이어서 나머지 공간 볼게요. 자, 쭉 복도를 지나서 여기 옆에 보면은 세 번째 방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방은 중간방인데요. 면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끝에서 끝의 길이가 3m가 넘고요. 그리고 포비 구조라 여기도 정말 우수한 채광을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전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공기순환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 벽면에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세 번째 방 봤고요. 맞은편에 있는 메인 욕실 볼게요. 자, 메인 욕실도 공간 분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우선 세면 공간에는 변기와 반달 세면대 그리고 스프레이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선반과 거울장 설치되어 있는데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여기 샤워 공간에는 선반형 해바라기 수전 설치되어 있고 한쪽에 코너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공간 분리는 샤워 부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샤워 부스가 두 개나 있네요. 맞아요. 완벽하죠. 자, 이렇게 메인 욕실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옆에 또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알파룸인데요. 알파룸 면적도 괜찮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드레스룸으로 이용하기도 아주 좋고요. 아니면 서재로 이용을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냥 포룸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천장에 공기순환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파룸에도 공기순환기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전실부터 마지막 알파룸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된 오늘의 집은 채광마저도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볼거리 다양한 오늘의 집 분양가도 정말 합리적인데요. 지금 보신 타입은 분양가가 3억 중반부터 3억 후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억대로 브랜드 아파트로 분양받을 수 있는 오늘의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분양가 안내를 비롯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